안녕하세요. KB스타즈 편파 방송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김영연. 저는 홍아란. 저는 원석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여러분 드디어 챔피언 결정전 3차전입니다. 사실 오늘 좀 우승이 확정될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무조건 확정이죠. 저희가 특별 게스트를 한번 모셨습니다. 네. 저희가 특별 게스트 한번 모셔볼까요? 네. 전 감독님이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와.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범규님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저런 기분에서 뛰어보진 않았거든요. 우리가 이기는. 아. 그래서 오. 강이설. 대등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민정팀. 자, 스타트. 그럼 어쩔 수가 없었죠? 빠르게 네. 공격을 전개하고. 아, 좋습, 좋아요! 민정팀! 민정팀! 네. 올라가야죠! 어, 아, 주스파! 자! 네. 좋아요! 아! 가이스! 혼자 해, 혼자 해! 자, 좋아! 알아요! 나이스! 와! 나한테 기회가 올 수 있다 하면서 연습을 하겠죠? 네. 네. 좋아요. 다시 포스트. 좋습니다. 나이스! 요 수비를 깨려면은 이제 사실 외곽이 조금. 와! 어! 야, 외곽이 터져야 된다 그랬는데 이거를 지 선수 그냥 깨버리네요. 지수! 강인슬이 치고 내려가는 게 어떨까 싶어. 어! 와, 이게 뭐야! 와, 이거 뭐야! 이러면 이제 수비 또 바뀌죠. 와. 이건 그냥 상대 성 나가죠. 지역 방어. 야. 와. 와, 이거 진짜 명장면이네. 패스 하나로 그냥. 와. 이거는 이게 트레이형이거든요. 지금도 허연 선수가 IPL 프로 다른 쪽을 보는 척하면서 박지수 오점 줬죠. 와. 눈으로는 지금 염유나 선수를 봤어요. 맞습니다. 3점 자리에 있는. 와. 유작 감독님도 그렇고. 네. 허연 선수 일단 1위 하죠. 보여줬네요. 와.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야, 이것까지 들어가네요. 야. 자, 민정이. 아이고. 자. 강이슬. 일부러 일제를 하는 것 같은데. 아, 나이스. 가자. 과연 어떤? 혼자 올라가자. 가장 큰 장점이 저런 속공 상황에서 판단이 지금 주저하는 거 진짜 예. 눈으로는 좋어요. 예. 눈으로는 속공 상황에서 판단이 너무 좋아요. 눈으로는 지수 선수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 사실 저런 속공 상황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저기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공을 잡고 그냥 다시 세트로 가는 팀들이 되게 많은데. 박지수 선수에 이어서 허예 선수도 진짜 배우네요. 맞아. 좋아요. 잠잠할 때쯤이면 나옵니다. 우성 닭갈비 좋아합니다. 좋아. 가. 올라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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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해도 괜찮아요. 1대1 한번 해도 괜찮아요. 할 것 같죠? 됐다. 좋아요. 아, 1대1 했어요. 1도 안 쓰죠. 아, 그래요? 저 야중에 여유가 좀 생기면. 민정팀. 네. 아, 나이스! 갚아줘야죠. 당한 네. 만큼 갚아야죠. 달려. 던져. 나이스. 갑니다, 네. 아, 주스파. 한 골이죠. 네. 아, 파스팅. 아!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쿠퍼. 아, 나이스! 오! 네, 강희 선수. 자, 네, 날씬. 네. 조금만 더 해주면 됩니다. 네, 여기서 끝내야겠죠. 네. 오. 네. 자, 6초 남았어요. 자, 좋아요! 좋아요!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2대 2대1 네, 좋아요. 우와, 이게 말이네! 이게 말이네! 조금만 더. 없지? 와, 나이스! 와! 나이스 탑블러! 네. 1대1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인데, 아, 다시 들어오네요. 네. 좋아요! 자, 좋아요! 올라가요! 자. 아니! 오, 오 트리플 팀! 잘 컨터! 강희준 선수 신나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이스! 와요! 아! 네. 자, 나이스, 리바. 써도 돼요! 가자! 써도 돼요! 자, 반대편 소담! 나이스 지수파! 네. 자, 쏴야 돼요 지수파! 3점 쏴! 자, 시간 없어요. 시간을 못 보는 것 같은데 아! 타이프 갑니다! 자, 허현 선수 조립 하나 보여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방금이 지금 이게 공격이 너무 좋은 게 힐리스터입니다. 네. 좋아요. 자, 경기 조율 한번 다시 한번 하고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나이스 했어. 와. 사랑해. 네. 좋아요. 1분 50초. 어느새 시간이 갔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네. MVP 투표를 마쳤는데요. 네. 오늘 경기는 아. 여러분, MVP 투표를 마쳤는데 네. 오늘은 KB 스타즈 선수단 모두가 다 MVP입니다. 와. 선수뿐만 아니라. 프론트, 네, 맞아요. 데스크, 네. 스타일시즈 함께한 모든 분들 우리 KB 스타즈의 가족들은 네. 다 모두가 MVP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까지 네. 저는 이 한 골 저 넣잖아요. 그 뒤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세레머니만 합니다. 버그님은 네. 렛츠 기릿! 알겠습니다. 뭐 제로투라든 뒤에서 춤을 추면 좋아요! 세게 보여! 올라있는 선수들 보세요. 그럼요. 네, 지금 우리 베테랑 선수들 다 올라와 있죠. 우리 네. 멋있어. 아! 아이고 얼마나 길었던 득점입니까? 우리 주장이 들고 있나요? 5, 4, 4 3 2 2 1 야! 게임스타 챔피언 우승! V2! 그리고 통합 우승입니다. 맞습니다. KB스타즈 창단 후 두 번째 통합 우승이고요. 2018-2019 시즌 이후로 통합 우승을 해냅니다. 축하해. 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해냅니다. 네. 어, 준비한 게 있는 것 같죠? 아우, 아, 원정 팬분들한테. 네. 와. 잘 안 됐죠? 잘 안 맞았죠? 다시 한 번. 네. 다시 한 번. 네. 아, 이거죠. 네. 아이고, 네, 얼마나 좋으실까요, 팬분들. 아, 우리 아란 선수도 울어요, 지금. 네. 너가 왜 울어? 네. 제가 왜 저렇게 울어, 갑자기. 네. 네. 제가 옆에서. 어머니가 좀 달래줘. 너 왜 이렇게 울어? 아니, 우리 아란 선수도 울어요. 많아요. 네, 안경 쓰고, 거기 일부러 안경. 렌즈 뺀 척 일부러 한 거였구나. 울라고 오는 것 같으니까. 아니, 제가 울어가지고 어머니가 좀 토닥여주세요. 예. 예. 아이고, 아이고. 여기 없어가지고 휴지가. 예, 괜찮습니다. 아란 선수가. 우리 아란 선수도 울컥할 정도로 KB스타즈의 V2. 왜냐하면 또 아란 선수는 선수로서 KB에 있었고 그리고 챔프전도 밟았고 그때 모든 순간들도 생각이 날 겁니다. 예. 아이고. 어머님이 등이라도 좀 건드려주시라고. 울지 마. 왜냐면 이 선수들의 마음을 아니까 우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얼마나 시즌 내내 고생을 했겠어요. 이날을 위해서. 우리 선수들이 정말 크고 작은 부상도 있었고 뭐 올 시즌의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완벽한 결과를 내줘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또 가희 선수도 하늘에서 우리 선수들을 보면서 웃고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가희 선수도 이 자리에 함께 또 하늘에서 갖고 있겠죠?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이번 시즌 KB 스타즈의 캐치프레이즈도 저스트 원 스피릿입니다. 네. 우리 여기 모든 선수들 그리고 코칭 스텝
그리고 구단 프런트, 우리 팬분들, 그리고 우리 가이 선수 모두가 다 함께 이뤄낸 결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2017-2018 시즌 챔피언 결정전에서 네. 셧아웃을 당했는데요. 네. 그 셧아웃을 제대로 이번에 갚아주게 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모자도 예쁘네요. 모자도 신납니다, 저 모자. 야, 아, 저 예쁘네요, 이렇게 보니까. 저 모자 저희도 오늘 좀 미리 준비돼서 썼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아, 그걸 놀랐네요. 또 리본을 귀엽게. 어려운 여건. 머리도 풀어. 네. 고개를 얼마나 숙인 거야? 고개를 숙여도 허연 선수보다 크죠 지금. 네. 아, 너무 귀엽다. 고개. 리본의 입장에서는. 아, 우리 민정 선수도 네. 눈물을 아이고. 보여요. MVP 자기 안 돼가지고 보나요? 아, 민정수도 울고 얼마나 이 자리를 또 기대하면서 FA 때 이수 선수 또 여기 왔겠어요. 이수 선수가 정말 우승하고 싶어서 왔다 이런 네. 말을 했는데 오늘 3차전에서 정말 이제 본인이 이 팀에 왜 왔는지 이 팀이 본인을 왜 필요로 했는지 플레이로서 다 완벽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지금 약간 울컥해요. 네. 진짜? 이제는 여러분 눈물이 전혀 안 보이셨는데요. 네, 거의 안구 건조증인데요. 어쩌니? 넘버원 신이님께서 한 시즌 평가 방송으로 KB스타즈 경기 재밌게 보셨다고 네. 저희한테도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아, 이제는 명장 김한수 감독님이라고 외쳐도 되죠. 네. 네. 근데 김한수 님 지금 표정이 굉장히 좀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 맞아요. 그런 표정이네요. 정말 여러분 이제는 이제 한 시즌 동안 팬분들도 많이 조마조마하시고 선수들 넘어질 때마다 마음도 많이 졸이셨을 텐데 네. 이제는 여러분 챔피언 통합 우승팀이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시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25승 5패. 야, 뭐 기록을 죄다 세웠습니다. 네, 신기록이 몇 개입니까? 1위 팀 개막 최다 연승 신기록, 네. 팀 최다 연승 신기록, 그리고 WKBL 역대 최소 경기 정규리그 우승을 했고요. 네. 또 네 시즌 만에 통합 우승 V2를 이뤄냈습니다. 네. 사실 저기 안 나왔지만 그 정규리그 전에 박신자 컵 우승까지 하면 역대 최초죠. 트래블이죠, 네, 역대 최초 트래블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박신자 컵 우승이랑 이걸 같이 하기가 거의 한 번도 없었는데 그게 왜 어렵냐면은 박신자 컵은 이제 미래의 선수들 유망주들이 그만큼 잘 컸다는 건데 네. 그거랑 이제 정규리그에서 윈나우를 하기가 불가능해요 사실. 네. 네. 그런데 지금 그 박신자 컵에서 활약했던 우리 선수들 박신자 컵 MVP 누구였습니까? 김서성 선수였죠. 그리고 허현 선수. 그렇죠. 네. 엄서희 선수 정규리그 시즌에 굉장히 잘 해줬죠. 맞아요. 이 선수들이 지금 다 자양군이 돼가지고 여기서 우승을 다 이뤄낸 거예요. 그럼요. 네. 김한수 감독님께서 부임 후에 곧바로 이렇게 우승을 또 이뤄내셨는데 맞아요. 감독님이 그 비시즌부터 준비를 굉장히 또 잘 해오셨고 정규리그에서는 다양한 선수에게 출전 시간을 좀 부여하시면서 결국에는 KB스타즈가 이제는 가용 인원이 정말 많았던 네, 선수들의 경기력이 다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아. 감독님에게도 또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야, 이게 청주였으면 더 난리 났을 텐데. 맞습니다. 야, 청주에서 우리가 지금 준비했잖아요. 네. 오늘 지금 못 가요. 네. 네, 오늘 못 갑니다. 네. 맞아. 2021-2022. 야, 저는 맞습니다. 이걸 또 잘 보여드리고 진짜 이 자리에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저희도 행복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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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에는 이제 KB스타즈 방송이 세 시즌째인데 네. 처음 우승을 보게 됐어요. 저도 두 시즌 만에. 네네. 이제 모든 순간을 세 시즌 동안 계속 보고 이제 올 시즌에 선수들이 이렇게 좀 완성하게 이렇게 꽃을 네. 피우는 모습 보니까 맞아요. 너무 기분이 좋고 좀 아쉬운 모습이 있긴 하지만 또 어린 선수들이 더 잘해질 거라고 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기대를 많이 좀 하고 보셔도 좋을 만한 유망주 선수들도 많으니까 그때 저는 V1 할 때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취재 기자로서 그때랑 느낌이 정말 많이 달라요. 예. 그때는 사실 이제 박지수 선수라는 네, 그런 에이스에 좀 의존을 많이 하면서 네 그렇게 됐었는데 올 시즌 우승은 전혀 그런 우승이 아니죠. 진짜 모든 선수들이 스텝업 해줬고 네. 진짜 감독님도 너무 잘해주셨고 자, 이 분위기 그대로 좀 청주 와서 한 번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저희도 좀 가고. 네. 그때 아프리카 저희도 또 중계로서 네네. 함께 하고. 좋습니다. 못 오시는 분들 또 함께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성형너마한 부연님께서 차기 시즌도 평가 중계가 계속 되나요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뭐 이제 저희의 뭐 의지와 상관없이 뭐 구단 측과 그다음 아프리카 측에서 하는 거겠죠? 네. 뭐 좋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니즈 인생님은 V1 현장에서 계셨다고 하네요. 아. 야,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저희와 또 함께 하신다면 또 올려주신 현장 분위기도 알고 싶어요. 네, 네. 직접 올려주세요. 외다 안되냐님께서 김한수 감독님의 철학을 믿고 선택한 프런스도 우승에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네. 아, 우리 선규 스타즈는 또 계속 범준이 형을 보낼 수 없다. 자꾸 뭐 난 어디 안 갑니다 사실. 네. 자기도 보내는 느낌이에요. 계속 보내고 계시나요? 아시나요, 범준님? 아니 편파 중계 구단이 KB 하나인데 어디에 자꾸 갑니까? 실장님 현장은 아직 조금 조용합니다. 당시 이제 만약에 청주였다면 난리났죠. 난리났을 것 같습니다. 난리났어요. 네. 사랑한다 청주. 청주 KB 스타즈 승리를 위하여. 오~ 이 노래랑 또 하나 뭐 있죠? 우리 4쿼터 때 항상 부르는 거? 빰빰빰빰빰. 그거 뭐야? 청주 KB 승리한다. 아, 이 노래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이 사랑한다 청주를 어? 갑자기 가셨네? 오시죠. 어. 왜냐면 했으니까 우리 또 유창근 장래 아나운서님도 우와 하셨고요. 네. 야, 청주에서 네. 아, 유창근 아나운서님을 보실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저는. 아산에서. 예. 네. 네. 청주 아니에요? 스타비도 저렇게 갔는데? 어, 맞습니다. 진행해 주시는 분들도 다 이제 KB 관계자분들이 우승 세레머니를 타 팀에서 해줄 순 없으니까. 아. 와. 와~ KB 북미드네. 키오스크. 이야. 스타비 아주 저 대단한 분입니다. 오. 새로운 세레머니. 저는 아예 살면서 이런 세레머니 처음 봅니다. 저도. 네. 키오스크를 키는 사람 중에 가장 현란하게 켰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 문구가 좀 궁금한데 안에 있는. 야, 오늘 저도 오길 잘했네요. 네, 약간 이게 그거죠. 지금 옛날에 그 NC가 우승할 때 집행검 세리머니로 한참 그었는데 약간 구단의 상징적인 그런 네, 카드를 주시네요. 와. 네, 오늘 회식 카드인가요? 리브 모바일 카드. 저도 저거 쓰고 있습니다. 리브 모바일. 네. 승리의 KB님 감사합니다. 네. 리액션 해야죠. 연민아 선수가 우리 캡틴형. 네. 아, 저걸 넣었나봐. 아, 저기 넣어? 뭐가 나올 것 같죠? 우와, 우와. 오, 진짜? 우와. 저기에 이제 유심칩을 꽂아 넣으면 유심칩을 넣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 뭐가 나옵니다. 오. 이야, 챔피언. 아~ 네. 챔피언 키오스크. 와. 우리 지금 현장에 우리 또 아나운서님 또 텐션이 지금 한참 올라오죠? 네, 유창원 네. 아나운서님 그리고 아~ 우승콜을 굉장히 많이 한 아나운서님 맞습니다. 야구는 또 두산 배웠어요. 네, 야 아산에서 통화 우승 읽어주시죠. 네, 뭘 읽어요? 2021 아, 2021 KB스타 통화 우승! 컴퓨터 시즌까지 그 다음에 챔피언까지 모두 통합 우승입니다. 여러분 소리 질러. 네, 최고의 시즌입니다. 정말 맞습니다. 압도적인 경기력. 네, 압도적인 페이스. 진짜 적수가 없었던 시즌. 네. 네. 적수가 없었던 플레이오프입니다. Just one spirit. Yeah. One spirit. One spirit. 와, 미안합니다. 네. 지금 여기 1시간 주차료가 6,000원이에요. 지금 몇 시간을 와 있는지 압니까? 빨리 가고 보답하는 거 아니시죠? 주차비를 생각을 안 합니다. 아, 네. 방금 생각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 계산을. 네. 네? 방금 계산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 한 시간만 무료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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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어요. 우리 선수들 보시죠. 네. 아, 너무 예뻐요. 네. 노란 모자에 또 챔피언.
챔피언 티셔츠도 구단이 또 이 화이트 톤으로 아 화사해 보이거든요. 준비를 정말 잘하셨네요. 맞아요. 프로 데뷔 첫 통합 우승 축하한다고 우리 또 강희슬 선수의 현수막은 정말 뭐 강희슬 선수 뜨거운 눈물을 흘렸죠 오늘. 네. 얼떨떨 떨할 것 같아요. 강희슬 선수나 김한수 감독님이나 사실 지난 몇 년간 시즌을 가장 빨리 마친 그리고 휴가를 가장 빨리 받는 농구인 중 하나였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이렇게 와 있을 줄은. 정말 KBS 잘 오셨습니다. 네. 감회가 네. 남다를 겁니다. 행복 농구. 아. 또 지탱하고 있는 팀이 바로 KBS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수들 역시. 우리 아~ 캡틴님 네. KB스타즈 V2, V1, V2 다 염윤아 선수가 오면서 시작됐죠. 맞습니다. 오케바르님께서 또 여기 네 분도 우승의 지분이 있다. 아, 네. 그럼 엄청나죠. 아, 저희는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네. 최선을 다할 수 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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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런 글들이 조금만 더 올라와야 저희도 조금 더 그, 좋죠? 그것보다도 네. 그죠? 이제 저희 하이라이트 올라오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은 네. 제가 좋아요 누리겠습니다. 아 진짜 얼마나 행복할까요? 진짜 이 자리에 있는 저도 행복한데 선수들은 진짜 얼마나 행복할까요?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비시즌에 그렇게 붉은 땀방울 흘리고 이제 그 크고 작은 부상들도 다 이겨내면서 그럼요 있었던 건데 우리 선수들 충분히 이제 즐겨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고 고생 많았습니다 올 시즌. 어때요? 저렇게 이제 우승을 하면 바로 집으로 갑니까? 아 선수단을 네. 일단 복귀를 하고 네, 며칠 그쵸. 뒤에 해단식을 합니까? 바로 됐어. 다음 날 네. 해산. 아 다음 날 바로 해산합니다. 다음 날 바로 해산. 네. 오. 그리고 이제 저기서 챔피언 그 파이널 MVP 같은 선수들은 네. 휴가가 아닙니다. 맞아. 계속 불려다닙니다. 언론사 네. 인터뷰부터 해가지고 방송사 엄청 돌아다닙니다. 엄청. 아. 77표 중에 69표! 와.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네요. 네. 통합 MVP입니다. 정규리그 MVP 그리고 정규리그 시상식에서 7관왕을 차지했고요. 이번에는 또 챔피언 결정전 MVP까지 손에 넣는 박지수 선수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8개입니다. 8개. 올 시즌 트로피만 8개. 아니 작년에 7개였는데 올해 8개면 지금 트로피 어디 도가낼 데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수 선수는요 역대 최초 2년 연속 정규리그 7관왕을 차지했던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최초라는 기록을 앞으로도 계속 써내려 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 제가 볼 때 몇 년간은 네. 맨날 7관왕 아니 맨날 8관왕이죠 이제 우승까지 쭉 가면 8관왕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케아 가서 진열장 하나 더 사야 됩니다. 네. 네. 더 사야 돼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이 지수 선수의 어떤 이 역사의 순간들을 다 보고 계신 거죠? 그럼요. 아 우리 니주 인생님 22개 V2라고 22개 선물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앞으로 이 장면 많이 볼 것 같아요. 네. 내년에 이맘때도 이 장면 보고 있을 것 같고 3년 뒤, 4년 뒤, 5년 뒤에도 계속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에 이제 몇 회 연속 우승자 글자만 바꾸면 돼요. 저기에서 이제 연속 2회 연속 우승, 3회 연속 우승. 옛날 배구에서 연속 우승 최고가 삼성화재가 아마 엄청 오래 했을걸요? 그리고 저기 통합 우승 밑에 보시면 네. 23번 썸이라고 돼 있는데 또 가희 선수의 등번호와 맞아요. 썸이라는 이제 그 약자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 저 사진은 이제 저도 이제 잡지사의 그 루키드밖에 전문지에 있어봤지만 저 사진이 저 있잖아요? 네. 저 배너가 있는 사진은 이제 계속 쓰이거든요? 역사가 지나다도 이번에 잡지 표지에도 쓰일 거고요. 그 저기에 저렇게 저는 넣어준 게 구단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쓴 거죠. 아, 데뷔스타즈에 좀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우리 선수들도 가희 선수와 힙합으로 계속 뛰었고요. 오늘 예은 선수는 신발에 또 그렇게 새기고 뛰었거든요. 네. 새기고. 정말 뭐 아주 올 시즌에 큰 감동을 선사하는 KB스타즈입니다. 아. 이제부터 왕조의 시작이죠.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약간 도는데 지금 소름이 계속 돋아가지고 내가 뛰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진짜. 아.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선수들. 좋다. 좋다.
선수 바로 옆에. 야, 메달도 선수들 다 하나씩 하나씩 다 해놨고. 또 가영 공동실 정말 멋진 팀 KB 스타즈입니다. 맞습니다. 슬슬 그물 짜릿해 됐죠. 그리고 더 멋진 팀은 내년에 이 팀이 더 멋있어질 거라는 네. 팀입니다. 맞아.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팀입니다. 네. 내년에 네. 복귀 어때요, 아란 선수? KB로. 네? 아, 불러주시면. 네. 어. 올해가 강희슬 선수가 온 지 첫 해고. 네. 네. 오늘 챔피언 결정 3차전은 오케바리님은 전현아 호환하고 있을 때 무슨 맛을 다 써면 좋았을 텐데 여러 장면을 연출했어요. 아, 우리 너만 보여 지수님은 딸이 옆에서 계속 울고 있다고. 아이고. 네. 아, 우리 가희 선수 생각하면서 알렉산더니 네. 이 허예은 선수와 박진 선수의 그쵸, 오늘 경기가 되게 금방 끝났습니다. 일방적인 흐름으로 첫번째 바뀌면서 내년 시즌 그 장면들 그런 장면들이 더 많이 진짜? 나오지 않을까. 네, 저도 지금 캐스터 강성철 캐스터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내년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 이제 강희수 선수도 첫 해였고 허예은 선수가 주전 가드로 이제 바뀌는 그런 단계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출전 시간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스타팅으로 안 나오는 경기가 더 많았고. 맞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확고한 게 자기의 그 입지를 보여줬잖아요. 챔피언 결정전에. 그럼요. 내년에 진짜 얼마나 이 팀이 더 무서워질지 강희수 선수부터 해가지고. 야, 진짜. KB가 FA를 네. 앞두고 지금 FA가 거의 없죠. 올해가 박지훈 네. 선수 한 명. 그래, 네. 다른 팀들은 신한은행 올해 플레이오프 왔던 팀들이 우리은행 신한은행 비행기가 엄청 많습니다. 네. FA가. 근데 KB는 이탈이 없어요. 그러면 뭐 이 전력을 막을 수 있는 팀은 다음 시즌도 없다. 네. 네. 아, 파이트! 팬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웨이투!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선수들. 야, 오늘 선수분들, 인스타 하시는 선수분들은 다 저 사진 올라오겠네요. 네. 네. 아, 진짜 세상을 다진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비시즌에 이제 그 고생한 것들이 이렇게 이제 보람차게 돌아온다면 진짜 이 순간만을 위해서 선수들이 그렇게 힘든 훈련도 다 이겨냈을 텐데 한 분씩 좀 편파 중계에 새롭게 또 합류한 분들도 계셨고 좀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이제 중계진으로 이제 편파 중계로 할 편파 중계로 KB 스타즈에 돌아오게 된 것 자체도 너무 기뻤고 돌아왔는데 또 선수단 우승까지 같이 볼 수 있게 돼서 그래서 되게 기분 좋았고 또 응원 많이 해주시고 반겨주셔서 진짜 기분 되게 좋았습니다. 네. 네. 멋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원 기자님도 저도 사실 이거를 되게 부담스럽네요. 네. 잘생겼어요. 아, 그럼요. 저는 사실 이거를 처음에 약간 고사했었어요. 제가 무슨 중계를 하고 그러냐. 네. 기존에 잘하고 계신 분들이 하면 더 좋지 않느냐. 그랬는데 개막전부터 정말 많은 관심 팬분들께서 가져다 주시면서 제가 올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다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두 분도 말씀해 주시죠. 봉규님도 네. 또 올 시즌 지난 시즌서부터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네. 소감 한 말씀 해 주시죠. 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너무 가깝지 않아요? 홈쇼핑 같기도 하고. 분들이 이게 좀 너무 가깝지 않아요? 더 땡겨주세요. 진짜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저는 진짜 여러분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KB V2 덕분에 제 인생에 가장 큰 행복을 얻은 것 같습니다. 내년 시즌에는 V3로 여러분들을 꼭 찾아뵐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KB에서 저를 안 불러더라도 제가 가겠습니다. V3 함께 하시죠. 아, 좋습니다. 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KB 스타즈 이 편파 중계를 가장 오래 함께한 사람인데 네. 새 시즌째인데 이번 시즌에는 우승으로 마치게 해준 우리 선수들한테 너무 고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편파 중계를 하면서 이제 이 중계를 통해서 KB 스타즈한테 입덕을 했다. KB 스타즈 팬이 됐다. 이런 분이 좀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생기시면서 너무 뿌듯하고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 사실 이제 KB스타즈 구단처럼 이렇게 길게 이제 연속적으로 편파 중계를 가져가는 구단이 많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만든 또 KB스타즈 구단에게도 감사하고, 올 시즌 저희 방송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년 시즌에 저희가 모두가 함께 뵙는데, 아란 선수가 코트에서 뵙는. 아, 오, 네. 그런 결말? 열린 결말? 아란 선수가 네. 코트에서 다시 복귀하는. 아란이는 농구할 때 제일 예뻐. 마이클 조던도 복귀를 했거든요. 워싱턴 위저즈 사장에서 선수로 함께 또 그 모습까지 기대해 보면서 네. 진짜 한 시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번규님 말씀대로 V3까지 또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시즌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